사랑하는 한국 CBMC 회원 여러분, 이번 제46차 한국대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새로운 도전의 현장이었다고 믿어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CBMC 미래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더 큰 꿈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내게 타협하라. 지평을 확대하고 행동 컴퍼니의 기반을 나는 달려가리 주위에 살아가리 더욱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예수 믿음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만민의 기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과 우리들의 차세대 지향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3년 프랑스 2020년 새로운 요즘을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목적을 있을까
너라 속에 길이 있다면 그 길 어딘가 예쁜 꽃 한 송이 피워 지금 내 노래를 듣는 그대 마음 가득 새로 피어난 그 꽃향기 가득하길 아하방은 들어보셨죠? 누구랑 생각해도 고마운 일은 나의 좁은 삶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가진 모습보다 나를 높이 세워 항상 곁에서 나를 믿어준 바로 그대 나의 정말 그러시죠? 우아하게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또 한 그대의 지친 옷깃 위로 날아 늘 새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선배 회용하시겠습니까? 네. 희망과 용기 줄 수 있다면 계속 물을 팔 때마다 다 뺏기는 거라고 발표를 하게 된 자리인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도 고마운 일은 간절히 알으시고 나의 좁은 삶의 귀를 기울이고 다진 모습보다 나를 항상 곁에서 나를 믿어준 바로 그대 나의 노래 그대의 지친 옷깃 위로 날아 여보 오빠 여보 여보 이후에 첫 번째로 한국인의 근면성 그리고 열정입니다. 마음에 다가가 그대의 지친 옷깃 위에다 작은 희망과 용기를 나의 노래에 마음에 다가가 작은 희망과 용기를 작은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민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곁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